동기와 현실, 하트만이 정교화한 소심리학적 내용들은 현실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동기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욕동에서 비롯되지 않은 동기들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은 모든 인간 행동이 욕동과 환상의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은 행동은 인간과 사물의 세계로 평행했다. 하트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자아의 욕구에 봉사할 수 있고 본능적 욕구에 봉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초자아의 욕구에 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본능 자아 초자아에 의해서 비롯된다. 하트만의 자아 관심이라는 개념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전문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 등의 모든 욕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아 관심들은 여기 자아 관심이라는 말은 ego interest란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ego interest 복수로 ego interest.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는 하트만이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이 하트만이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봐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죠. 그 우리말로 이게 자아 관심이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 예,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원문 자체를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가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아관심들은 신경적인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적 정신분석에서는 연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자아관심들은 본본능의 법칙들이 아니라 자아의 법칙을 따른다. 또한 그것들은 중립화된 에너지로서 적용하며 이 에너지를 본능적 욕구 만족의 반대편 위에 위치해 시킨다. 자아 에너지가 원본능의 요구들에 반대하듯이 초자아는 그 힘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고려들이 그 자체로서 동기를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자아에 의해 매개됨에 따라 실제로 역동의 요구들에 반대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 하츠만의 자아 관심이라는 개념은 자기 애와 자기 애적 목적이라는 프로이트의 초기 논의와 비슷하면서도 그 논의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이드의 자기애라는 이름 잘 아는 날시시즘을 얘기하고 자기애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narcissistic aims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aim이라 aims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아가 대상 리미터로 흡수하면 자아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자아의 목적은 배설물을 보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에 공급해서 피닉스를 원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대상 선택의 경우에는 자아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트만의 자아 관심처럼 프로이트의 자아의 목적은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리미터적 충동과 상충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트만이 프로이트의 자아의 목적과 자신의 자아 관심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그가 수정한 프로이트의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프로이트가 자기의 개념을 처음 가정하였을 때 자아는 정신 안에 존재하는 정교한 구조가 아니었다. 하트만은 자아 심리학을 정교화함으로써 자기의 적 목적이라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보완했다. 자아는 부분적으로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심리학적 구조이다. 자아 관심은 현실 세계 안에서 살고 성공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외부 현실의 충격 때문에 생긴 동기이다. 하트만은 자기애적 목적의 작용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부족했던 특성을 보충했다. 그 특성은 현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아라는 구조와 적용의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현실적 요구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하트만은 사람이 외적 세계와 만나는 통로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프로이트는 마지막까지 신생아의 심리적 전체는 전적으로 욕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유아가 좌절을 경험할 때만 욕동은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 욕동의 목적은 항상 방출하는 것이다. 환각적으로 욕동을 방출시켜줄 대상을 불러낼 수만 있다면 외부로 나가는 통로는 필요하지 않다. 좌절을 통해서만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발생한다. 동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통로는 욕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이색적 구조이다. 그 통로가 가지는 이러한 역할은 삶 전반에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 초기 이중 본능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원적인 동기가 리미도와 자기 보존 욕구라고 정했다. 후기 이중 본능 이론에서 이 부축은 성욕과 공격성으로 바뀌었다. 하트만의 주된 목적은 현실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욕동 이론의 전제를 바꾸지 않은 채 정신 분석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냈다. 첫째, 그는 프로이트가 외부 세계로 나가는 통로에 대해 설명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인 통로를 제시해야만 했다. 둘째, 그는 현실 연구에 의해서 수용된 이론으로부터 용돈 개념을 보호해야 했다. 따라서 그는 관계 구조 모델의 전제와 특징을 거부해야 했다. 하트만은 용돈 모델의 핵심 개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호하는 새로운 구조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보호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정신 분석학이 현실에 적응하는 행동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에서 빌려온 적응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생리 욕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잘 적응하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그는 생산적이어야 하며, 둘째,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프로이트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현실과 자아가 연결되는 시점을 현실이 자아를 좌절시키기 이전이라고 본다. 외부로 향하는 통로는 생애 초기부터 존재한다. 외부 세계는 욕동의 만족과 좌절을 현실과 이어주는 매개체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차적이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자아와 환경 사이의 적응성에 의해 외적 세계는 영향력을 가진다.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적응 능력과 앞으로 새로운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트만은 그것을 모든 생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생각했다. 하트만은 인간에게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혈압과 자기 모든 사이에 연결이 있긴 하지만 그 연결이 매우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자아와 본본 등은 동물의 본능으로부터 대통 발생적으로 분화되어 나온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현실로부터 본본 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본다. 동물의 본능과 인간 본능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동물의 본능은 자아의 개입 없이도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프로이트 이론처럼 하트만 이론의 문제점은 욕동은 현실로부터 고립시킨 채 대통 발생적인 분화 과정을 통해 고도로 발달된 적응 기관인 자아를 출현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트만은 일련의 기능, 즉 자아의 적응 능력보다 정확하게는 미분화된 모체 안에 있는 자아의 요소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자아의 적응 능력은 출생 시부터 줄곧 현실과 관계를 맺는 자체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는 삶의 시작부터 정신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이론으로 인해 하트만은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을 수정하지 않은 채 보존하게 된다. 욕동은 여전히 자신의 본래 목적인 방출을 추구하고 원래 정의된 대로 쾌락 원리에 복종한다. 따라서 동기는 단지 이체적으로만 현실과 관계 맺는 변환되지 않은 욕동과 환경과 원리부터 연결된 자아의 적응 능력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오늘 여기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여러분들 조금 긴장을 풀고, 오늘 얘기에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서에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 것들 중심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누죠. 우선 발제자인 강 목사님께서 본인이 느꼈던 점좀 나눠주시죠. 그전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용동 이론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대상관계 이론도 보면 항상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통합이라는 거를 생각은 했지만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는 하트만의 얘기를 일어나 보니까, 아, 이 통합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트만은 이 책을 그전까지 이름은 들었지만은 하트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지 잘 몰랐는데, 이 글을 통해서 본 거, 아, 통합을 시도 안 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통합을 그래서 이게 했는데 그 통합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이런 통합이죠. 여기서 카츠만이 다루는 적응이라는 개념이 브랜더의 갈등 타협이랑 같은 비슷한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같은 의미로 썼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각자 독자적인 입장에 접근을 하는데, 우리에게 묘하게 울려오는 것은 비슷하게 울려오죠.
저는 하트만의 이론을 에고, 그러니까 이제 자아심리학 얘기하면서 이분의 이름이 잠깐 등장했었고,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읽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몇번 있었지만 기억이 없는데, 그 적응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전통 정신분석이다, 대상과학이다, 위닝카시다, 클라인이다, 이분들에 비해서 훨씬 잘 들리는 거고 확실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론이 현실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적응을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를 요약해 놓은 거, 생산적이어야 하고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근데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적응이 굉장히 지금 잠깐만 얘기하면 아까 강 목사님 얘기했듯이 왜 찰스 브랜나의 어떤 이론과 여기에 같이 비슷하게 어울려오는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세 가지 적응 잘하는 사람의 유형이 결국은 타협형성을 잘하는 사람하고 몹시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렇죠. 하게 하죠. 균형이 잡혀 그래서 있으면서 생산적이고 또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의 개념을 좀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이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나름의 기준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병리에만 이렇게 항상 뾰족하게 신경을 곤두세다가 이렇게 현실과 또이 우리가 자아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자아의 기능이 현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더 건강한 자아 상태는 어떤 상태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 우리 건강함이란 게 뭔가를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건강함인데 너무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디파인하기 쉽지 않은 거죠. 병에서는 이제 계속 말 쉽게 말하는 거지 뭐냐면 본질을 추구 진리를 추구하려면 자기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자아는 뭐 못난 자아, 버려야 될 자아 이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지만 자기 셀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내뱉어 버리거든요. 그냥 어떤 그 마치 상식대로 풀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아의 힘이 빠져야 되고 자기 셀프는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적당 적당 건강한 힘이 있어야 되지 살아가는 거지 이게 없어져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자아가 기능을 상실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영성적으로 성숙을 할수 있냐? 결국은 이 자아가 재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힘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응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적응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이 적응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왜그 잘못된 것에도 적응되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Dangerous Method라고 칼 융과 프로이트의 그 어떤 숨겨진 갈등 같은 거, 그러니까 결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숨겨진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융이 프로이트랑 이제 갈라서면서 어떤 정신적 균형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했던 어떤 얘기가 때로는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해야 한다고 그랬나? 숨겨야 한다고 그랬나? 아무튼 제가 좀 전달을 잘 못하는데 잠시만요. 아무튼 그 얘기가 저는 매우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바람직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옳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도 흠없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쁜 것들도. 그렇죠. 그걸 있는 거 그대로 마주시, 그것을 네. 인카운터할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정서거나 힘든 정서를 우리가 스스로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이고 스트렝스죠. 그러면서 우리의 변모가 네.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융이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 프로이트와의 결별과 많은 여러 가지 그 갈등들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그분이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는 이제 어디서 알고 있고, 다만 그 융이 했던 그 얘기가 참 어디에 적혀 있나. 제가 이렇게 깝깝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뭐 기억하지 않는 게 몇몇. 맞아요. 기억을 하시지 않아야 내 언어로 내가 소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에 의존하면 남의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역시 분석 심리학의 대가였고, 어쨌고 막 우리가 이러지만 결국 그 사람의 그 갈등과 이런 것들 속에서 분석 심리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칠 때, 자기는 그냥 단순히 환자가 어떤 병인지를 알려주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자기가 바라는 모습,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돕고 싶다,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이렇게 대사들이 나올 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영화의 자막에 융이 굉장히 신경쇠약에 시달렸다, 뭐 이런 그런 멘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 그래, 참 이게 정신적 균형을 잡는다는 거, 우리가 이게 참 갈등 속에서 견뎌내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네. 갈등이 없는 상태는 인간의 실존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이게 현대 갈등 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죠. 우리가 갈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네. 아마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힘을 그한 인간의 그 분석 심리학의 그 창조한 융의 그런 삶의 어떤 단편을 보면서 조금은 경험하게 된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가. 그래서 계속 돌려보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어요? Dangerous Method. 2012년인가 나온 작품인데요.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가 건강하게 강할수록 그런 갈등, 첨예한 갈등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적응이라는 것이 저는 볼때 수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수능과 적응은 이 전혀 다른 거죠. 수능은 도우사이드하다는 개념으로 보통은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한테 거기에 굽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굴종적인 그렇죠. 태도를 수능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도우사이드하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하고 여기 적응이라면 전혀 다르죠. 적응은 건강한 적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강한 적응 다루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적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순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부적응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비적응적인 적응이죠. 그냥 수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적응이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죠. 그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가 현실과에서도 일어나지만 어쩌면 우리 심리 내적으로도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가 아까 타의 명성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을. 찰스 브레너가 얘기한 심리 내적인 타의 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트만에게서는 어떠면은 현실이라는 것과의 관계에서도 자아가 외부 현실과 타의 명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심리 내적 타의 명성과 심리 외적 타의 명성. 내부적, 외부적 타의 명성이 다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교수님, 요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탔잖아요. 예.
교수님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예전에 나온 네, 그못 봤어요. 근데 그 설국열차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 당시에 그 내용이 탁 와닿는데 지금 안으로 심리 내적으로도 심리 외적으로도 타협 형성이 중요하다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 그 설국열차의 결국에 큰 맥락은 나아갈 것이냐 먹을 것이냐래요. 댄저러스 메소드 그 영화에서도 융이 정말 프로이트에게 순응했다면 분석 심리가 안 나왔죠. 어쨌든 그걸 결별해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내적인 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 그렇죠. 시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수능이고 갈등이 생긴 게 오히려 적응적인 그렇죠. 수가 있다. 그렇죠. 갈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적응적이에요. 갈등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수능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어져요? 우리 힘이 내적으로도 억압을 하게 되면 갈등이 사라져요. 워낙 아버지가 힘이 워낙 세면 애는 아버지하고 갈등을 못 느낀다. 힘이 비슷해야 갈등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거. 네. 거기다 보면 수능할 것이냐, 현실을 뚫고 나갈 것이냐 했을 때. 그리고 대학을 딱 봤을 때, 대학원에서 그런 현상학을 배운 다음에 그걸 보니까, 아, 이 영화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냥 액션하고 SF고, 거기 기독교적인 용어를 나오니까 그렇게 비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굉장히 이야기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매트릭스 띠어리라는 책을 이제 보니까 좀더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보면은 같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몫판에서 매트릭스 속에서 그냥 수능하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그걸 뚫고 나가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생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비참하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트루셀프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 오면서도 똑같은 우리가 얘기들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갈등 구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매닉 디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때요? 갈등이 없어지죠. 매닉하게 자기가 사업체를 한꺼번에 하나의 사업체 하던 사람이 두개세개 그냥 다른 사업도 벌리고 동시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에 자기 에너지를 쏟고 이런 식의 옴니퍼런트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자기가 뭘할수 없다는 지점은 사라지죠. 아예 갈등이 구조가 없어요. 그때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시기가 가장 병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갈등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지도에서도 가끔 나오는 얘기들인데, 어느 분이 나는 항상 내 기도는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왜 사람들이 기도하면 될 일인데 왜 기도를 안 해서 이루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속에서는 뭐예요? 갈등 구조가 없죠, 지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성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갈등 구조가 없는 게 아니고 갈등을 첨예하게 느끼지만 그 갈등을 높은 어떤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갈등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하느님의 봉사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갈등 속에서 그걸 자기 스스로 그걸 안고 간다. 그래서 어떤 면 십자가를 지우고 간다고 하는 개념하고 같죠. 이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고 갈등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때 어떤 갈등 구조가 사라진 게 아니고 갈등 구조는 온전하고 어쩌면 더 갈등 구조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갈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이고 스트렝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역적인 싸움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도 격리적이고, 갈등이 저희를 잠식하는 경우에도 격리적인데, 그렇죠? 저는 언뜻 듣기에는 그 이고 스트렝스라는 게 내적 어떤 힘이라는 게 가장 키로 들려요. 그리고 예.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상황들을 봐도 실제 구체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나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구체적인 물리적 상황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버텨내는 힘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격리적이거나 정상적인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 네. 인상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이고 스트렝스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어떤 네. 사람은 진짜 심각한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도 굉장한 의지로서 그거를 해가지고 정말 오바마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굴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이게 초기 단계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상관계 이론이나 욕동이론이나 이두쪽 어느 것도 그거를 다 완전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내적 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상호보완적으로 봐야 되는지 진짜로 아니면은 그 내적 힘이라는 게 다들 용어는 틀리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까 정신분석이 일반 심리학으로 그 병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반 심리학으로 하는 게 통합하는 게 이분의 지금 목적이었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그 내적 이고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저희는 더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겨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그게 진짜 키 핵심같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고 스탱스가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얘기만 가지고 한다면 어떤 굉장히 구조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어떠면 대인관계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셀프 이스팀이, 건강한 셀프 이스팀이 있는 게 이고 스트렝스죠. 자기에 대한 건강한 셀프 이스팀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평가하면서 그 속에서 적응해내는 힘이 있는데 자기 셀프이스템이 약한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그 클라인이나 많은 학자들 얘기처럼 정말 초기 그 대인관계, 어머니와의 초기 대인관계가 거기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초기 그 대상관계만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하고 와이프나 애들을 처음에는 다 똑같이 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그리려니 하시는데 그 대인관계라든지 정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저럴까 하고 봤는데 그게 어떤 계속적으로 했던 사건보다도 어떨 때는 한 번의 사건이 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어쩌다가 한번 내지 두 번이었는데 그 애는 그게 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10번 잘해주고 한번 못했으니까 잘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애 입장에서는 10번 잘해준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한번 문제 생겼던 게 충격으로 타와가지고는 이게 고착이 되어버렸다.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부분일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자꾸 보완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그때는 일회성으로 끝난 사건이지만은 그 후에 보완하려니까 이게 2년, 3년씩 막 그래 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예. 그런 경험 보면은 이게 이제 초창기 분명히 초기 대인관계가 중요했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 맞구나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굉장히 초기 대상 관계에 만들어진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또 의문이 들어서, 참 이게 다이나믹하구나, 그래요. 인간의 성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타고난 휴먼 포텐셜이 형제간에도 다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혀서 휴먼 포텐셜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것이 각각 다르다. 근데 그 타고난 탤런트나 스킬이 우리가 이미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온전한 그게 완전히 그 탤런트나 스킬이라는 게 지금 바로 쓸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잠재 가능성이죠. 휴먼 포텐셜리티가 있는데 그 잠재 가능성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과학의 재질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타고난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분들 이제 정신병리학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거시적인 입장과 미시적인 입장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자고 하는 이런 하트만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의 일상 조금 적용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이디어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그 타고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탤런트를 태어났지만 이 환경이 수용해지지 않는다면 이 탤런트는 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보는 느낌은 이 대인관계나 환경을 굉장히 중시해갖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도움을 주려는 게 정신병리를 다룰 때더 유용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인간 전체 발달 쪽에서 봐서는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에 그동안 너무 포커스를 맞췄던 게 정신병리 현상 속에서 실험하는 분들을 돕다 보니까 이분들은 타고난 어떤 탤런트가 어떻게 개발됐느냐는 쪽보다는 어떤 데미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가 쪽에 왔기 때문에 어떤 균형 잡힌 우리가 감각을 개발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폭넓은 우리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정신분석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잘 정신분석을 다 다르게 쓰기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 정신병리 쪽에 기울어서 맨 그쪽만 보다 보면 이건 전부 환경이다 볼수 있겠죠.